2020 KBL 유소년 농구 최강전 차지하느냐, 그게 오늘 경기로서 정해집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B리그의 선발 명단 살펴드리겠습니다. 키쿠타, 칸베, 사토, 하타노, 나이토, 사카모토, 오시카와 사사, 야이가시, 카토, 오니자와 마츠다가 나오겠습니다. 저게 또 이뤄졌었습니다. 그렇죠. 이에마스는 휘문중학교입니다. 김재욱, 김승우, 표시우, 서정구, 김범찬, 배현식, 김준하, 최영호, 이재원, 최영창, 최준, 김성훈, 정은총, 이승준, 장주와 김지환, 권호, 박준성, 김민규가 나오겠습니다. 이번 대회는 최대 20명까지 11개 팀, 상위 11개 팀 그 중에서 한 명씩 뽑았으니까 네, 정말 잘하는 선수들이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득점 없는 양팀, 이번에 B리그 팀 공격, 골 밑에서 오늘 첫 번째 득점은 B리그가 가져갑니다. 조율하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미들 점퍼 깔끔합니다. 순간적으로 비어 있습니다. 사카모토 석점. 경기 초반 키쿠타 일단 시도합니다. 골밑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금 크게 넘어져 봤던 키쿠타 일단 시도합니다. 골밑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금 크게 넘어져 봤던 키쿠타 외곽으로 배현식 인사이드 공략 뱅크샷. 첫 번째 득점 만들어내는 배현식입니다. 네, 이 흐름을 또 계속 이어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김승우, 김준하가 이어받았습니다. 먼 거리 석점인데요. 들어갑니다. 김준하의 석점. 이 장면에서 이승준의 스크린이 있었습니다. 네, 다시 보기 보내드리는 과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치열한 네,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준가 석점 정확합니다. 지금은 야예가 시키는 3점이 하나 나온 겁니다. 순간적으로 앞쪽으로 패스, 이승준 골밑! 활약이 조금 덜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김준하의 돌파.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고 파울 얻어냅니다. 아주 들어오면서 골밑에 비어있는 선수를 향해 지금 패스가 상당히 날카로웠습니다. 한 장면이 조금 덜 나오고 있죠. 그렇죠. 야이가시 스크린 받아서 점퍼 성공. 골 밑에서 블락샷 막혔어요. 뒤쪽에 야이가시 바운드 패스. 카토 레이업 성공. 비리그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른쪽 선택. 골 밑에서 네, 야이가시가 잡아냈습니다. 아웃넘버 상황. 왼쪽에서 레이업 득점. 지금도 공격 서로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최준 하지만 넘어집니다. 착지한 다음에 고민쇼도 선택하느냐, 그런 고민 과정에서 실책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인사이드 파고들면서 김준하 더블 클러치 떨어집니다. 최영호 안쪽으로 김승호 티빈 득점. 지금 엘리 플레이 환상 리바운드 이승준 골밑 득점. 지금은 이승준 선수의 득점. 돌아섰습니다. 1대 시도 이승준 스피드 이후에 올려놓습니다. 김승호 비어있는 골대 떨어집니다. 범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쉬움을 표했던 이재범 해설이었는데 지금은 외곽이구나. 지금도 야이가시가 예측을 했어요. 이제 비리그는 팀파울에 걸려있습니다. 김승우 석점 꽂혔어요. 김승우의 석점 드디어 터집니다. 하겠죠. 키쿠타 외곽으로 밀어줬습니다. 오픈 기회 석점. 그대로 응수해줍니다. 시간 내에 접해야 됩니다. 최영은 비하인드 패스 배현식 들어가지 않습니다. 티빈 떨어집니다. 김승우 이후 득점으로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픈 기회 나왔습니다. 석점. 앞쪽으로 김승우 비어있습니다. 1대1 레이업 득점. 김승우 더블팀 끊어냈습니다. 최영호 지금은 이만큼 약간의 차이로 인해서 들어가지 않나 또 싶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엔드원 나왔습니다. 점차는 11점 차. 키쿠타 플로터. 어허. 상당히 고각으로 던지는데 기운 빠지게 만드는 그런 득점을 올려주고 있어요. 그렇죠. 골 밑에서 막아냈습니다. 김승우 들어오는 과정에서의 패스 정확하게 밀어줬습니다. 여기까지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 그래서 여유있게 패스가 또 가능해요. 키쿠타의 두 점 깔끔합니다. 사실은 그러한 과정에서 미리 또 선택지를 고려를 하는 거죠. 그렇죠. 안쪽으로 이승준 골밑
또 만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일본 팀이 그만큼 더 이제 농구가 강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네. 아. 외곽에서 배현식 석점 조준합니다. 꽂힙니다. 그러면 우중간에서 인사이드 파고듭니다. 골밑 떨어집니다. 지금 네. 키쿠타에게 키쿠타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바운드 패스 골밑에서 아. 우겨넣었습니다. 사카모토 계속해서 공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하. 네 지금은 이득을 봤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렇죠. 이승준 두 점 백샷 성공. 인사이드 반대편 최영호가 읽어냈습니다. 매지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배현식 뱅크샷. 김은중학교 김준하 김승우 석점 던집니다. 꽂혔어요. 김은중학교에게 필요한 부분일 텐데요. 김민규 레이업 떨어집니다. 김민규의 득점. 리바운드를 따냈습니다. 김승우 앞쪽으로 김민규 레이업 들어갑니다. 김민규의 속공 득점. 김민규 지금 넘어졌는데요. 그리고 제가 또 지역방어를 뚫는 걸 그리고 또 이 팀이 야이가시 스피드 빠릅니다. 아웃넘버 상황 야이가시 더블클러치 님 안쪽이 떨어집니다. 아쉽네요. 지금은 짧았습니다. 키코타 레이업 속공 득점 지금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승호 먼 거리 석점인데요. 꽂힙니다. 김승호 계속해서 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승준 미들 점퍼 아하. 들어갑니다. 그렇죠. 저렇게 아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레이업. 지금은 이제 점수를 뒤집을 경호 멈춰섰습니다. 김준하 비어있는데요. 석점 꽂힙니다. 김준하 계속해서 강력한 수비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휘문중학교 다른 팀들보다는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거든요. 김준하 다시 외곽 사카모토 엔드원 만들어냅니다. 야이가시 돌파 이후에 득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아 야이가시도 이번 올해 처음으로 열린 대회인데요. KBL이 유선